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사람이 여러 형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연이 많은 분도 있고 곡절이 많은 분도 있고 그 많은 곡절 사연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오늘 한 젊은 변호사는 그동안에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분 나름대로의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법합니다. 이분은 법무법인 주원의 형사부문장을 맡고 계시는 아주 재미있는 주인공입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소개합니다. 저희 권박문 변호사께서는 지금 현재는 변호사지만은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부장검사로 있다가 저 옷을 벗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개월? 예, 예. 그래요. 참 얼마 안 되는 인생인데 우리 권박문 변호사는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이신데 항구도시 목포가 싹을 틔운 동심, 바닷바람을 쐬고 파도가 조각해 서울 사람들의 동심보다는 그 속이 더 깊고 넓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포의 사나이예요, 목포의 사나이. 네,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추억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아무래도 바닷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어떻게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이제 옷을 벗고 소위 말하는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뛰어놀았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했는데 대학교를 서울 올라와서 이제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은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부러워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그런 자연이라든지 그러한 그 뭐랄까 풍경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는 굉장히 큰 소중한 추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좀 더 넓은 자연 이런 거를 접한 게 저의 한 지금의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더 계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년은 아니었잖아요. 예예예. 어? 그런데 정년은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런데 예. 왜 부장검사직을 그만두고 나오셔야 했는지. 이제 검사장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지금 아직 젊은 나이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그 퇴직을 결심한다는 의사를 표출했을 때 만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좀 쓰고 싶었다. 그런 마음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로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 후배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사관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 기관의 한 일원이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이제 규제, 자기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제한이라는 게 국가의 어떠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제안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뜻,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그 풍부하고 번영되게 하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을 품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지금 퇴임을 조금 더 앞당기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권박문 변호사는 목포의 덕인고등학교를 1991년도에 나오셨는데
그 덕인고등학교 교과를 보니까 유달산 높이 솟아뻗어 있는 곳이라는 가사가 시작이 돼요. 예, 예, 유달산 맞습니다. 높이. 그러니까 유달산 밑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가? 예, 예, 예. 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지대로 치면은 유달산 기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은 지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눈이 아주 많이 오면은 굉장히 비탈져서 올라가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대신에 그런 이제 몰랐었는데 유달산이라는 곳이 알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멋진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또 그 산 바로 뒤편에는 목포 앞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어디 전국을 돌아봐도 그렇게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그런 곳에 있어서 그런 호연지기 이런 것도 조금 더 길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권 변호사께서는 고등학교 때는 내가 알기로는 외교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외교관의 꿈을 펼쳐야 할 텐데 예. 어떻게 사법고시를 봤는지. 아, 그렇죠. 그런 예.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계기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칠 무렵에 그 이제 그 지역 방송국 라디오에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정말 그때 이 대기실에서 잠깐 있는데 라디오 진행하는 분이 아 이제 그 장래 꿈이 뭐냐 이 정도 물어볼 거니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놀기 좋아하는 중학생이 뭐 크게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마음속에 하는 게 아 그렇게 물어보면은 왠지 법관이 되고 싶다. 판사.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속을 품고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 가서 제가 이제 판사가 되고 싶다. 이제 했더니 왜 그러면 판사가 되고 싶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막 잘 살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판사가 되면은 더 억울한 처지에는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그걸 아. 이제 말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은 제가 이제 외교관이 고등학교 때 되고 싶어서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했는데 저희 이제 정치 외교학과에서 이제 헌법이라는 수업은 필수로 이제 좀 듣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헌법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든지 좀 재미가 있어야지 신나게 뭔가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재미있어서 또 이제 그 법대에 다니는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외교학과를 지망을 해서 입학을 했고 예, 예, 예. 학교 2학년 때쯤에 네, 예,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저희 때만 군대를 갔죠. 예, 저희 때만 해도 대개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대학생들 철없이 막 놀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2학년 때 복학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회에 나가야 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외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에 갔다 오니까 예, 예, 예. 이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진로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 예, 예. 아 이게 내가 전문적인 예. 사법고시나 이런 예, 예. 방향 쪽으로 판검사의 예, 예. 길을 갈았으면 좋겠다 예, 예. 아, 그런 이제 자기의 마음의 결정으로 예, 예.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 편입을 하거나 그러질 않고 예, 예, 예. 그냥
4학년 졸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저희 이제 그 부전공. 부전공을 예, 법학을 법학으로 예, 바꿨다. 예. 아, 그리고 그 아주 재밌네. 예. 근데 이제 그 아마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어디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서 돌이켜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공부도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부전공으로 법학을 하면서 취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4학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사법 시험에 도전을 했나요? 네,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면서 1차 시험을 이제 붙고. 몇 학년 때? 그때 4학년 때. 아, 4학년. 예. 졸업한 때 이제 도전을 했고. 예. 근데 한 번 이제 그 2차 시험을, 보통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치는데 그때 한 번 이제 안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다음에 1차 시험도 되고 2차 시험도 돼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때가 그러니까 21년 43회 사법시험이 합격이 된 걸로. 예, 2001년도. 2001년도. 2001년. 예. 그러니까 2001년 제 43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2000년도 2차 시험에 떨어졌다가 2001년도에 이제 2차 시험, 3차 시험을 그냥 연속으로 붙어서 결국은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구나. 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33회에 그 사법연수원을 예, 수료. 수료했죠. 예. 그때 감회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는 연수원 이제 제일 처음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당연히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그 뿌듯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수원생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는 아, 제가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일원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 자질이 갖춰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법시험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이제 신촌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는 조금 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시촌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붙고 신림동으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절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이제 시간을 이제 허송세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만화가게라든지 오락실에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도 어떤 부류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기준이 이제 예컨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책 10권 정도를 정확하게 잘 봐야겠다 이런 이제 기준으로 이제 갖고 봤는데 신림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1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5배, 6배 많은 분량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자극도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다행히 신림동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배울 점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롤 모델로 해가지고 잘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선후배가 있겠죠. 예. 같은 입장에 예. 사법 준비하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 예.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지혜가 또 그렇죠. 올랐겠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저보다 미리 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임지라고 할까요? 예. 이제 검사가 바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33회 연수원 수료를 했으면은 대개 이제 판검사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일단은 이제 들어갔다는 그 안도감에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이 놀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수원 2년차 때 이제 좀 실무 수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회봉사 같은 거를 좀 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하면서 준비, 마지막 시험에 대한 준비를 이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안된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도 또 열심히 하니까는 변호사로서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렇게 큰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개 이제 사법 시험이 합격이 되면은 사법 연수원에 들어가서 예. 수료를 해야 이제 완전히 그렇죠. 법조인이 법조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조인이 돼도 모두가 판검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나 되게 저희 때는 한30% 정도? 예. 그러니까 70% 정도는 결국은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그 어떻게 갑자기 또 변호사에서 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이제 다양하게 했었는데, 특히 형사사건도 많이 이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하던 분이 이제 그 검찰에서 검사장으로 퇴임하신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해서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검찰에 누구누구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검사 다섯 사람 몫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를 보더니, 제 보니까는 훈방문 변호사가 꼭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추천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경력자 중에서 이렇게 뽑는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준다니까 또 갑자기 저도 이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변호사 중에서 이제 특별 임용이라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2007년도 8월 달에 검사로서 이제 임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지만은 관례가 있었군요. 예, 그 전부터 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변호사 중에 좀 우수한 변호사, 젊은 변호사에게는 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관문이 열려 있구만. 지금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에 발탁이 된 거구만. 좋게 봐주신 거죠. 그래, 어디로 가셨어? 그때 이제 그 대구지검 김천지청이라는 곳에 가서 첫 이제 검사로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거기 가서 첫 임지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출근할 때는 너무 이제 좋았죠. 부풀어 있었고, 마음이. 그런데 정말 그 첫날 딱 좋았었고, 가서니까는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일을 다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일 자체는 많긴 하지만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맡는 사건 하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그런 이제 그렇지. 기록들이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그 기록 안에서 뭔가 진실을 찾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또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은 참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 권방문 변호사의 가족 관계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당시 물론 부모님도 젊으시고, 몇남몇녀 혹시 그러니까 형제가? 나는 이제 남매, 누님하고 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매를 두셨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후원을 잘 하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크게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큰 잔소리는 안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제 하는 대로 그냥 그때 믿고 묵묵히 이제 그 후원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집에서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부모님이 그런 믿음 그런 사랑들이 하나의 그런 그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가족 관계 중에 예, 예. 국제 정구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 예, 예. 예, 거기에 그 예, 박상하 예, 예. 박상하 예. 부회장이 예.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예. 체육인으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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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이 어떻게 예, 장인이 됩니다. 그래. 예. 그 장인 홍보의 관계는 좋았습니까? 예,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타깝게 2019년도에 이제 그 자꾸 하셨는데 네. 이제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이제 처가는 대구고 아. 저는 이제 고향이 목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동선에 그러니까는 그 영호남인데 이거를 뭐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꺼려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워낙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그런 이제 스포츠, 체육계 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편견이 아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전혀 그런 이제 그 편견 없이 끝까지 이제 처음부터 정말 그 자꾸 하실 때까지 저를 정말 든든하게 이렇게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박상하 씨를 잠시 더듬어 보면은 예, 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예, 예. 훌륭한 체육인이다 하는 걸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분이 그 히로시마인가? 예, 예, 예. 예, 거기에 그 체육 국제 예, 예. 대회가 있을 때에 예, 예. 우리 선수단 단장도 예, 예. 역임을 하셨고 예, 예. 이끌고 가서 아주 좋은 예, 예. 성적도 올리셨고 예, 예.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하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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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그 체육인으로서는 남달리 예, 예. 애정을 많이 쏟아부은 그런 주인공인데 예, 예. 그분이 정구 선수였어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예. 아주 젊었을 때 이제 그 기업을 하시다가 어떻게 스포츠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뒤로는 정말 그 정말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 가지고 거의 평생을 이제 스포츠인으로 살게 돼서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체육인들이 많이 이제 따르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지금 우리 권 변호사는 예. 슬하의 자녀가 몇이냐? 아 저는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 예. 아이고, 대구쟁이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처가 많이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는요. 지금 몇 학년? 지금 이제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고 이제 작은애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제가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께서는 취미가 뭡니까? 아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는 사이클, 자전거 타는 거다. 그리고 두 명이나 네 명이 할 때 가장 재밌는 거는 테니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테니스하고 자전거 타는 거를 좀 취미로 했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입학 그 무렵 정도에 꿈이 자전거 선수였습니다. 사이클 선수. 네. 그 체력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아주 재밌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어쨌든 간에 이 그 뭐랄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는 바람을 느끼면은 정말 상쾌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연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명하고 함께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한강에 이제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사이클하고 또 뭐 테니스. 아, 테니스. 네. 아, 그러면 사이클도 즐기고 네. 또 테니스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코트에
그러니까 테니스는 제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자주 가야 되는데 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자주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두 번 정도. 예, 예, 예. 직장인으로 두 번 정도 코트에 가서 땀을 뺀다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예, 예. 특히 테니스 같은 거는 예. 그것도 격렬하잖아요. 예, 예. 그냥 하체가 좋아야 하거든. 네? 부러워요. 아유, 그런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적절하게 자기 체력에 맞도록 예, 예. 잘 조화를 이루어야 예. 그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무리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 막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17년 검사 생활을 작년 8월에 옷을 벗었으니까 한 17년 예, 예, 되죠? 예, 예, 예. 17년 동안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 뭐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네.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사건들을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소중한 사건들이고 그렇겠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김해에 그 어떤 장애인 시설이었는데 이제 네. 비인가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네. 거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탈출을 못해서 한 두 명의 장애인들이 이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비인가 장애인 시설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실은 이제 그 시청이라든지 구청에서 이제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조금 더 관리 감독이나 아니면은 그 관청에서 관리를 잘했으면은 그런 사고들이 조금 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건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이거는 세간에 많이 좀 알려진 사건인데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고. 네. 예,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예, 그거는 보도도 많이. 예예. 예. 제가 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을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아주 옛날 사건인데 우리가 좀 잘못 처리했던 거 과거의 검찰들이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제 그런 예. 계기로 꾸려진 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형제 복지원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 옛날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불황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제 그 수용소에 감금해서 인권을 유린한 네,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와서는 크게 해줄 게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봤는데 당시에 누가 봐도 판결을 잘못했는데 그 판결을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법적으로만 이걸 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방법인지 않는가 이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상상고라는 이제 그런 거를 검찰총장님한테 건의해서 이제 검찰총장님께서 이제 그걸 하셨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근데 아마 근데 그게 조금만 그래도 그 씨앗이 돼서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각종 그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정말 뭐든지 법적으로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재단을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타이트한 생각보다는 가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돼.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해서는 제가 많이 배운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에서 예, 예. 헬스케어
담당을 또 주로 많이 하신다. 예, 예, 예. 그 조금 저한테는 생소해요. 예, 예, 예. 법무법인의 무슨 헬스케어에 무슨 그렇게 깊은 사업거리가 있나. 그런,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는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사업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계로. 예.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하니까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런 이제 그 헬스케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그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어떤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어떤 서포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이제 지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 복지 TV 자체가 예, 예.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전문 채널이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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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예,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예.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혜택은 뭘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방면에 예.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권방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 장애인들을 대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론의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예. 제가 언뜻 해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예, 우리 권 변호사님의 도전 정신, 그야말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기질은 그야말로 목포 유달산과 많이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인생 계획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은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로서 예. 이제 다시 활동하니까 일단 제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위로만 쭉쭉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회라는 나무가 너무 위로만 뻗지 않고 이렇게 넓게 퍼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나무의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판이 조금 더 촘촘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곳에 의미를 두고 제가 미력 하나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노령산맥의 마지막 줄기가 용수 숨치는 유달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인물이 틀림없어 보이는 우리 권방문 변호사님. 오늘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일이 네. 잘 성사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역할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수의 만남,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